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우리 몸에 보일러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이라고도 하죠. 아무래도 갑상선 암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암 외에 주의해야 될 주요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의 증상과 원인, 진단과 치료에 대해 건강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욱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갑상선 기능성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내분비내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고치는지 등등이요. 네. 네, 내분비내과라는 단어는 특정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르몬 이상증과 이에 연관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부신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런 장기들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내로 분비가 됩니다. 굉장히 미세량이 보통 분비가 되고요. 이것이 온몸의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몸의 많은 기관들의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기초적인 생명대사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들어진 호르몬이 우리 몸 밖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을 일컬어서 내분비라고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호르몬으로는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 되게 당뇨병에 크게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고, 또 그 밖에 요즘 어린이들 성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내분비내과 상담하셔야겠습니다. 시작할 때 갑상선이 우리 몸에 보일러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별칭이 생긴 건지,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여기 목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흔히 남자들 나비 넥타이 맸을 때 딱 그 나비가 있는 그 위치에 위치하고요. 실제 모양도 양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고, 이렇게 분비된 호르몬은 전신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몸에 불을 뗀다 해서 보일러라고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하게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없어지면 몸이 굉장히 한여름에도 춥게 한기가 들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 열 생산을 담당하는 호르몬이다 해서 주로 그런 별명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은 열과 에너지라는 그렇게 중요한 것과 관련된 이제 기관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갑상선 기능성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보면 그 두 병의 성격이 좀 상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항진증은 무언가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저하증은 뭐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호르몬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어지는 상황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우리 목에서 가지고 있는 갑상선 장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복용하는 약제에 의한 영향으로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머리에서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리적으로는 임신 등의 변화에 의해서도 호르몬이 변화할 수 있어서 일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러면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드는 상태, 저하증은 너무 적게 만드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각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진증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항진증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호르몬이 넘쳐나는 상황,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먼저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신에 불을 뗐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힘껏 하고 난 뒤끝과 같은 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신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생산을 해서
심장도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뛰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많고 소모가 많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늘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요. 공복감이 심하게 될 수 있고 장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져서 평소에 변비가 있던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변이 평소보다 무르거나 일부에서는 설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갱년기 때처럼 열이 확확 오르고 자꾸 덥고 땀이 많이 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초조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조차도 주기적으로 나고 빠지고 하는 그 순환 텀이 굉장히 빨라져서 머리가 마치 한 움큼처럼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교적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라면 그만큼 또 빨리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탈모로 이어지지는 않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러면 항진증 증상에 딱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진증이 불을 떼는 상태라면 저하증은 한겨울에도 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올여름처럼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환자들은 굉장히 늘 춥고 뭔가 마치 겨울처럼 옷을 많이 입고 들어오기도 하시고요. 열 생산이 안 돼서 굉장히 추위에 민감해지고 맥도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면서 몸이 자꾸 붓습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심하면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뇌 활동도 굉장히 느려지면서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자꾸 하거나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피부 탄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하증이 돼도 여성에서는 생리불순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볍게는 굉장히 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사실 이 증상들은 모두 개인 차이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항진증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뗀 것 같은 증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울감이나 피로감 그리고 뭔가 그냥 처지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의 증상이 이제 초기부터 자각하기 쉽게 나타나는 편인가요? 사실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갑상선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희가 이제 증상을 설명해 놓은 팜플렛들을 환자분들 드리면 건강한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진 분들도 나 늘 피곤하고 늘 안 먹어도 살이 찌고 저하증 증상이 딱 제 증상인데요 하시는 분들 저도 약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특히 갱년기쯤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 오시면 항진증 증상 그거 딱 전대요. 저는 정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증상의 특이성이 없어서 사실 의심해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진단하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환자도 의사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랫동안 제 경우에는 한 수년간 심장만 관리를 하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능 항진증이 문제가 됐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노인에서 체중 감소가 먼저 발현하는 경우에는 이게 암이 아닐까 해서 전신을 다 뒤지면서도 막상 갑상선은 또 놓치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비특이적인 증상도 꽤 나타나는군요. 그리고 저희 합병증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대로 그 치료 그 늦게 발견되셔서 안 받으시는 경우에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의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결국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갑상선 호르몬은 온 몸에 작용하고 모든 장기의 에너지 대사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심해진 상태가 되면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논의했던 바와처럼 우리 갑상선 질환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 때문에 가끔 놓쳐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병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특히 고령자나 기저에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항진증이 오래되고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심각한 부정맥, 심방세동과 네. 같은 부정맥이 생기면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또 심근경색이나 예, 네. 그런 심부전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근골격계인데요. 특히 네. 이제 여성들은 폐경이 지나면서 누구나 다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갑상선 질환이 특히 항진증이 이 시기에 잘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 골절률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저하증의 네. 경우에는 급성으로 오게 되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못하고 진단을 못하고 장기화됐을 때는 심장에 물이 차서 심장의 운동을 방해하는 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뇌부종이 오면서 의식저하까지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심장과 뇌에 그런 합병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첫 번째 시간에는 갑상선의 역할과 두 가지 질병의 정의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인과 위험 요인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해 김계영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